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여된 산업, 쓰레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두 쓰레기를 버리셨을 텐데요. 먼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일반 쓰레기가 있죠. 그리고 재활용 쪽으로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쓰레기, 생활 폐기물 중에서 그 부분을 미래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는 솔루션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의 결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A시리즈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할 만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실증과 상용화 단계로 넘어갔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ESG라는 화두 안에서 시장도 지금 구인난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지금 돈을 꺼내려고 하고 있다, 줄을 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손익분기를 달성하고 약 75억 원, 30대 정도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재활용 쓰레기는 버리면 구분해서 버리지만 상당량들은 결국 처리하는 현장에서 다시 섞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기계장치스러운 것들이나 결국 사람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여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스마트 시티라면 이 부분들은 자동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별하고 또 보내서 한 번 더 선별하고 또 보내서 파쇄하고 이런 일련의 공정 과정들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이 물류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부분까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플랫폼적인 것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수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유는 빠르게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하드웨어를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장점은 도달해낸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상용화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기업들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제안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월 구독 단위로 연에 6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대당 2.5억 원에 올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뭔가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대신하고 또 이것을 판단하는 뇌를 대신하고 명령을 내려보내는 신경계를 대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팔의 부분을 대신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는 앞에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내재화하는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만들 때 여러 모듈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처럼 저희도 RGB 센서를 또 소싱으로 재조달을 하고 로봇 팔 부분을 과체험해서 만들고 이것을 완제품으로 제조를 해서 현장에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일을 할 때 주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도를 느끼죠. 로봇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명령이 나는 대로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두 명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랬을 때 낼 수 있는 성능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속도가 증가하고요. 비용은 감소하고 하루에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은 증가하고 그랬을 때 투자 회수 기간도 3년 10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독점 상태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업화까지, 상용화까지 달성한 첫 번째 로봇이고요. 해외에서는 미국이라든지 핀란드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AMP 로보틱스라는 미국 기업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250대 이상을 판매하고 누적 투자 2천억 이상을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젠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건설 폐기물을 중심으로 로봇의 기능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특히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로봇은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두 개의 팔 듀얼 에이트론 모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우월성은 흡착할 때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흡착하는지 블루어 방식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Z축이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물체를 빨아들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했고요. 로봇단으로 명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제어 기술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자체를 국산화해서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 때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인공지능 단에서는 필요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판별 알고리즘 그리고 이동했을 때 정확히 집을 수 있는 트래킹의 기술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조 라인이 아니라 처리 라인 많은 협잡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 제품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고요. 그 다음으로는 로봇팔의 기능으로 이게 1대1의 속도입니다. 1초에 두 번씩 제품들을 옮긴다는 것은 사람과 대비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제품은 이미 인천 남동구에 1년 이상 작동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30초 동안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주저하면서 일을 합니다. 많은 판단을 하고요. 또 피로도를 느낍니다. 로봇은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누적 시간은 하루 그리고 로봇은 20시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산업은 무인화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구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이네 아무리 올려도 채용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이런 산업의 현장입니다. 보실까요? 31개를 한 로봇과 15개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장입니다. 탐삼손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가 보는 손에 잡히는 시장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상위 25% 규모의 그 사이트에서 대당 평균 사이트당 평균 7대 정도를 납품했을 때 1.4조 원 시장으로 보고 시장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 향후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침투를 할 계획이고 올해 30대를 판다고 했을 때도 겨우 0.5%의 시장을 이제 석권할 상황일 뿐입니다. 앞으로 도달할 시장이 많다는 거죠. 환경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투자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30대를 납품하기 위해서 운전자본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무인화된 팩토리를 운영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생산량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출 역시도 해마다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시장은 10조 원 시장으로도 확대해서 보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사들과 함께 MOU해서 아파트 단지에도 도입을 하고 향후 팩토리로 무인화된 로봇 팩토리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 수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PO와 관련돼서 이제 상장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원입니다. 지금 좀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명의 임원이 있고요. 20명 가까운 멤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질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답게 원팀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특허와 수상 이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텍의 이대로 감사합니다.